안녕하세요. 오픈카를 타고 이현아입니다. 오늘은 킹 오브 다이어터 4주차 운동을 하는 날인데요. 제가 운동을 할 때 내는 소리가 뭔가 약간 야시시하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헬스장 ASMR 식으로 편집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소리가 나는데 야시시하다는 거죠? 헬스장으로 이동합니다. 뿅! 다리 드시고요. 오케이. 잡고 밀리고 링을 쳐주시면 되세요. 20개. 손 앞에 링 쳐주세요. 시작. 네. 다섯. 여섯. 복근 운동 잘하세요? 복근 운동 원체 잘하셔요. 복근은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 이제 늙었다. 하다 보면 진짜 운동하면 그 느낌이 나. 아, 내가 옛날에 참 잘했는데 지금 되게 많이 늙었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뒤로 있을 것 같아. 뽑고 있네. 옆차기 이런 거 잘 차세요? 옆차기 잘 못 차요. 옆차기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돌려차기. 돌려차기 모르겠어요. 저 지금 아마 킥을 안 찬 지 오래돼가지고. 네. 킥이 차질까? 여기 대기 뼈 때리지 말고. 오! 잘 차네. 오! 발목이 나왔잖아요. 오! 발목이 나와서 파워는 안 나와. 오! 느낌 있어. 오! 어허! 아싸! 아싸!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더 넷, 다섯, 여섯, 잠깐만,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나님 발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귀가 너무 아파요. 저 정말 이게 그게 아니라 내 귀가 너무 아파. 진짜 소리를 앞에서 막 들었는데 이분 그 이 말하실 때 진짜 발성이 장난 아니다. 역시 아니라. 와 아 그거죠. 뇌가 흔들리네. 약간 사나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쿵푸어슬에서 나온 쿵푸 팬도 아니고요. 쿵푸어슬 쿵푸어슬에 나온 제 네 다섯, 여섯, 일곱. 아, 더 앉아야 돼, 더 앉아야 돼. 더 깊숙이 들어가. 더 깊숙이 들어가. 여기를. 예. 네. 아유, 너무 힘들어. 고관절이랑 허벅지랑 이렇게 잡히는 그런 느낌이 돼야 돼. 오케이. 남자들의 이상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요? 유연한 여자. 왜? 다 좋아해요. 왜? 유연하니까. 자세를 소화할 수 있어서? 그니까 좀 자세가 좋으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평소 때 자세가 좋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아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밧줄놀이. 네, 밧줄놀이 갑시다.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이렇게 쳐. 안쪽으로 쳐.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빨리 쳐.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허리 숙이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케이틀벨.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오늘 오랜만에 아나님 진짜 제대로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다이어터 4주차 운동을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저 진짜 안 먹을 거예요. 남은 거의 3주 정도 남았거든요. 예. 남은 시간 동안 완전 열심히 해서 목표 달성하겠습니다. 킹 오브 다이어터 화이팅! 화이팅! 이하나님도 화이팅!